지방간을 방치를 하면 어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단순 지방이 쌓인 단순 지방증, 네.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간만 놓고 보면요, 지방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염증에 염자를 써서 지방간염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염증. 그죠? 거기도 염증이. 간은 재생 능력이 좋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염증 재생을 하다 보면 섬유질로 딱딱하게 대체가 되겠죠. 그게 마지막으로 된 게 간이 굳었다 그래서 간경변증, 간경화 이런 말을. 네. 간이 우들투들해 보이고 일견 봐도 제대로 간 기능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간경화의 가장 문제는 간 자체의 이제 기능도 못하는 게 문제지만 간을 거쳐서 피가 해독을 하고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딱딱하니까 간으로 피가 유입이 잘 안 되거든요. 해독 자체가. 네, 해독이 잘 안 되니까 또 그 해독이 안 된 피가 머리로 바로 올라가면 혼수기가 올 수 있죠. 아이고야. 약간 눈이 개슴츠하게 떠진다든지 손이 떨린다든지 또는 식도 쪽으로 돌아가서 식도 정맥을 크게 만들어요. 부풀려지죠. 네. 그래서 그 식도 정맥이 풍선처럼 부푸는 것을 식도 정맥류라 그러는데 커지고 커진 마지막에는 결국 터지겠죠. 예를 들어 기침을 한다든지 화장실을 간다든지 아니 무거운 걸 든다든지 보갑이 올라갈 때는 이러다가 이렇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식도 정맥 출혈해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지방간의 가장 또 문제는 저런 간 경변으로 인한 이제 아주 생명 위협할 정도의 그 합병증은 아주 좀 오래된 시간이 지난 후고요.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까 뭐를 잘 합병한다 그랬나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같은 대사증후군을 아주 많이 합병을 합니다. 그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으면 제일 문제가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바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심내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간이 있으면 아 이게 첫 경고겠구나. 그래서 미리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